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흔히들 계약직 근로자라고 많이 통칭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데요. 차별적 처우란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는 임금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조건 전반에 있어서의 차별을 뜻합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임금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에는 그 차별이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요. 만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리고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해서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및 일자리 제공을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사학위나 전문 지식을 가진 그 근로자를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